자, 오늘은 Q6 가솔린 모델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저번에 XM3 이어서 또 롱업차가 궁금했어요. 이 차량은 2.0 가솔린 자유늪기 그리고 닛산 계열의 CVT 트랜스미션을 얹은 차량이에요. Q6도 나온 지 조금 됐는데 계속 페이스리프트 여러 번 겹쳐서 여기까지 됐고, 지금 디자인적으로 뭐 그릴 바뀌고 범퍼 바뀌고 이제 주간 주행 중 되게 이쁘게 나오고 있죠. 뭐 타이어는 18인치 25 평평이 60 일반 넥센 H6 H7이 들어가 있고 그냥 기본적인 타이어입니다. 뒤에도 똑같은 사이즈 25 그리고 넥센 H7. 그리고 뒤에 후변도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바뀌었어요. 후변은 상당히 디자인 되게 이뻐요. 이렇게 길다랗게 쭉 나오면서 현대가 지금 최근에 밀고 있는 이렇게 일자 라인과 비슷하고, 그리고 여전히 여기 더미 어플러의 디자인 형태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SUV답게 뭐 휠하우스 주변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겉면은 뭐 이 상태 이 정도 되고, 여기도 데이라이트가 이쁩니다. 그릴도 이쁘고, 레이더가 이 부분인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는 모델이라서 레이더가 이렇게 밑에 쪽에 있을 건데 잘 안 보이네요. 앞에 이건 것 같아요. 앞에인가? 이제 엔진 룸 한편 한번 살펴볼게요. 엔진 룸. 엔진 룸 이렇게 생겼고, 2.0 자유늪기 현대 GDI 방식이죠. 그냥 바로 직분선원식 GD 타입에 2.0 엔진 들어가 있고, 변속기는 닛산 엑스트로닉사의 CVT 무단 변속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가지 여기 서스펜션이 여기도 가려져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서스펜션도 이렇게 있고, 에어 히터 부분이 좀 빼기 히어 좀 충격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나사를 빼는 건지 그냥 요거만 숙장해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빼려면 일단 나사 한 개는 풀어야 된다는 정비성을 갖고 있고, 닛산 등 닛산 마크가 이렇게 보이고, 뭐 여기저기 닛산하고 르노의 짬뽕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Q6가 총 세 가지 모델이 나오는데 가솔린, 디젤, 그리고 LPG 모델이 나와요. 사류는 디젤 모델만 선택 가능하고, 현재 르노에서 LPG 모델을 상당히 밀고 있죠. 그래서 추후에 LPG 2벤으로 해서 상용차 쪽으로도 이제 화물 쪽 계속 이제 현대 기아차의 틈새 시장 계속 노리고 있어요. 이제 르노 코리아죠. LPG 쪽으로 되게 차를 밀고 있어서 스포티지, 현대 기아도 그에 대해 대응해서 스포티지 LPG 나오고 토레스 LPG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차량이 원래 D 세그먼트였는데, 예전에 산타페 TM하고 나올 때 경쟁이 산타페하고 소렌토 뭐 이런 차종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토레스 나오고 그 다음에 투싼 사고 스포티 사이즈가 커지니까 이제 대놓고 이제 C 세그먼트 모델하고 이제 경쟁 상대가 됐어요. 그래서 약간 전부터 SN5 단종될 때부터 약간 윗등급에서 이제 그냥 업데이트 별로 안 하고 밑등급으로 낮춰버리는 그런 대응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LPG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파생 문제 만드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오래 먹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르노에서 이 차량에 신형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하이브리드이고 계기판도 되게 센터페이셔 쪽도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가 나오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신차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계속 파생형 모델로 우려먹고 있는 르노입니다. 자, 한번 내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부고 문짝은 버튼이 되게 막 좀 내구성 좋은 건가 좀 되게 투박해요. 누르는 자체가 막 되게 세게 눌러야 되고, 이것도 아 이거 뒤에가 한번 누르면 쫙 내려가는 게 아니네요. XM3하고 다르게. 때깍때깍 소리 나고. 그리고 약간 아쉬웠던 게 좀, 역시 이것도 좀 작아요. QM6도 XM3만큼. 이 부분이 이렇게 긴 것보다는 이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더 길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좀 싶고요. 자, 이제 내부에 왔습니다. 스티어링 휠 역시 뭐 르노하고 똑같고요. 여기 이쪽에 뭐 미디어 관련 쪽 버튼은 이쪽에 모아놨고, 여기 크루즈 버튼, 그리고 멀티미디어 버튼, 여기 뭐 오토 하이빔도 있고 뭐 오토 그 와이퍼도 있습니다. 생뚱맞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여기 있고, 이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고 이게 스피드 리미터입니다. 자, 어댑티브 컨트롤, 어댑티브 스피드 리미터. 약간 좀 어이가 없긴 하지만 버튼 부분이 이거 뭐 요쪽에 있다. 그리고 이게 또 XM3하고 또 좀 다른가 봐요. 멀티미디어 자체가 센터페이셔가 이거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 이거는 공조기가 또 여기 따로 있지 않고 공조기 버튼 누르려면 여기에 또 따로 들어가야 돼요. 한 번에 이거 오토룸 상관없는데, 아니 여기다가도 LCD 좀 박아놓고 뭐 온도 설정하면 보는 건 좋을 텐데 이거는 왜 있는 건지. 뭐 옵션 올라가면은 뭐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뭐 공조 시스템 뭐 소프트 노멀 파스트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는 조금 이따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뭐 이것도 역시 뭐 높은 등급이 아니니까 그냥 인조가죽. 역시 아마 그 엘리 좀 제일 낮은 모델에 그냥 내비게이션 추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계기판은 뭐 여러 가지 정보 보이고 있고요. 뭐 계기 지금 여기 부분은 제가 제일 르노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 센터페시아를 유저가 워낙에 세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 누르면 호환 변경해서 이제 여러 가지 위젯들이 이렇게 사이즈마다 이렇게 맞추면 돼요. 그냥 뭐 요거는 한 칸, 뭐 요거는 4분의 1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리고 조금 더 세세하게 HMI를 선택하면 좋겠지만은 이 정도면만 해도 만족은 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내비,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그다음에 공조. 물론 공조는 별도의 이렇게 파트 이렇게 끄집어내는 회사도 있지만은 이렇게 그냥 내부에 다 넣은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처음 운전하신 분들은 히터 작동하려면 뭘 눌러야 될지 약간 좀 애매해요. 막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오토만 이렇게 눌러주고, 그다음에 뭐 각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돼요. 요 부분에 뭐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네. 약간 아쉬운 점은 이제 조금 더 뭐 보고 싶은데
이게 한번 눌러 꺼버리면은 되고 누르면은 계속 파워에 확 떠버려요. 그래서 다른 그 내비 공간 내비든 다른 멀티미터 공간을 다 가려버리는 게 좀 약간 아쉽고요. 뭐 공조 시스템도 뭐 여러 가지 게 있고 뭐 AC 이런 게 다 원래 밖으로 나와 있는 거를 아마 일반 유저들이 아마 거기에 적응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타사 대비 다르다는 점. 그리고 뭐 이런 멀티미디어 이런 거 멜론도 여기 추가되어 있어요. 멜론도 나오고 샌드 페시아는 난 뭐 여러 가지 또 뭐 있는데 뭐 주행 보조 시스템도 여기 껐다 켰다 저번에 XM3처럼 막 그래픽으로 이렇게 딱 보여줘서 그런 기능은 없어요. 이거는 약간 S링크가 좀 그러니까 차량마다 조금씩 다른가 봐요. 그래서 뭐 여기는 전부 다 그냥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보조 시스템 뭐 이런 거 있고 다음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나오고요. 약간 르노가 신기한 게 옆에도 이렇게 뭐 장애물이 있는 거 감지를 하더라고요. 좀 약간 아쉬운 거는 이게 좀 위로 갔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후진할 때 이렇게 보는데 약간 더 약간 이렇게 갔다 싹 내려갔다가 이렇게 보는 느낌이라서 이게 좀 일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치가 안 맞기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웬만하면은 그 사이드 미러 밑에다 카메라 달아가지고 하는 건데 아무튼 기본으로 장착 같은 거 해주면 어쨌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에코 드라이빙 뭐 이런 거는 쉽게 이런 거는 잘 볼래나 모르겠네요. 저는 안 보거든요. 뭐 효율이 이만큼 좋다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 같진 않습니다. 뭐 에어케어도 쉽게 별로 차라리 뭐 현재 차량 내부에 뭐 미세먼지 농도를 보여주거나 하면은 뭐 하겠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계기판은 바꾸시는 게 없더라고요. 얘는 뭐 역시 XM3처럼 XM3를 타봤던 결 저로서는 이것도 한 바꿔보고 싶은데 바꾸시는 게 딱히 없어요. 뭐 여기 뭐 전보창 같은 거 그냥 떼는 것만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무드등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약간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데 좀 같이 좀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속도 보이는 거는 좋은데 이 원형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그 자리가 여기에 남대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 조금 그러니까 드라이버 좀 더 드라이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보가 많은데도 이 디자인 하나로 인해서 전부 다 말아먹고 그래서 연비를 조금 더 중앙에 하던가 RPM이 나와있긴 한데 근데 RPM이 이게 몇인지를 솔직히 모르잖아요. 이게 몇인데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줄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차라리 뭐 스로틀 게이지로 스로틀 뭐 담력을 올려놓던가 좀 아쉽습니다. 좀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이 많은데 약간 좀 압축되어 있는 느낌? 저 원형의 디자인으로 인해서 다음 센터페시아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하체 한번 살펴볼게요.